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핵문제해법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먼저 북핵문제에 대해 나는 이미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명확히 했었다면서 우리는 대량 살상무기의 세계적 확산에 단호히 반대하며 북한 친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은 북한 질식이나 추가적 대북 제재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주민의 안보를 보장한 뒤 인내심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에 따라 행동하고 지속성과 인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을 모을 때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조금씩 비핵화를 위한 행보가 있었고 북한 지도부가 건설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 후에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약속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러시아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면서 그 일환으로 경제 분야에서 삼각협력 프로그램이라는 도구가 있다며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 이행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그것들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들의 실현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는 정치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남쿠릴 열도 4개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입장은 2개 섬 반환에 대해 얘기하던 1956년부터 아주 자주 변해왔고 이제 4개 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한 번도 그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소련도 그랬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에 남쿠릴 열도를 돌려받으면 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면 명확히 대답을 안 한다면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유로 파트너 관계를 갖는 국가인 만큼 어떻게든 협력을 해야 한다.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속성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일본이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독도와 쿠릴 열도 모두 일본 손에 넣을 경우 군 요새화할 가능성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당 독도를 러시아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러시아와 중국 군용 항공기가 독도 영공에 진입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당시 한국 전투기는 급히 독도로 발진해 경고사격까지 하며 대응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차성무관을 호출했고 러시아는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영공 침공 시각, 위치 좌표 캡처 사진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라며 최초 계획된 경로대로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당국은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 국내법을 존중한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 측이 믿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다케시마 운운하며 자국당이라고 우기던 것은 일축하고 한국에만 대응하면서 우리의 독도 주권을 인증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에 독도 수호에 대한 군사기술까지 전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91년 한국은 러시아와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경협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키로 하고 한국이 14억 7천만 달러를 우선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말 소련이 해체되면서 잔여분 지급은 중단된 채 선 지급한 경협차관을 러시아 자금 사정으로 제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1993년 현물 상환을 받기로 합의해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게 된 것이 일명 불곰 사업입니다. 이때 러시아 기술을 이어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공기부양정 무레나, 지금의 위그선 개발입니다. 한국은 이 위그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며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했습니다. 위그선은 운송 비용이 큰 항공기의 단점과 저속인 선박의 단점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 2년 안에 울릉도와 독도 관광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군사용으로 시작된 만큼 군사용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수함이나 군함의 구입, 운송 비용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아 군사용으로 개발될 경우 독도 방어에 있어 획기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는 레이더 회피가 가능한 1인용 위그선 3개 편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한국의 독도 수호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정 헌법으로 인해 러시아 영토를 바꾸는 문제는 논의할 수 없지만 남크릴 열도에서의 안전보장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다만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이 러일간 평화지역 체결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게시한 것은 일본이 영토 강탈의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에서 일본의 행위는 친선과 단결을 상징하는 신성한 올림픽 경기 대회를 영토 강탈 야망 실현에 악용해 보려는 것이라며 인류의 평화 염원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신은 일본과 같이 체육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열기를 자국의 침략 야욕 실현에 써먹는 비열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양 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독도를 기어이 강탈하려는 일본의 속심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독도 강탈 행위의 위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로 최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서술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고 같은 주장을 담은 자료가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자위대가 섬 탈환 훈련을 한 것 등을 거론했습니다. 통신은 일본이 계속 역사적, 국제적, 법적 근거가 없는 독도 영유권을 고집할수록 천년숙적 일본과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우리 민족의 대일 적개심만 배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도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사무라이 족속들의 파렴치한 주장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독도는 미국이 인정하는 한국 영토라는 취지의 견해를 올렸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대선 후보가 다케시마 일본령 표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에 올림픽 보이콧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일본 입장에선 거북한 발언이지만 미국 지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 보수파 여러분은 친미이기 때문에 미국 지도의 독도 한국령 표기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은 빼고 한국에 백신 지원한 것에 대한 이유로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병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과 관련한 미국 내부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유라면 미군은 일본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이는 우회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독도에 대한 허튼 소리 그만하고 올림픽 취소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